걸로 다 팔았나 했지. 그러면 그렇지. 결국은 가족들 상대로 장사 헤쳐먹었구만.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치고 나갔어. 믿는 구석이 있어서. 아버지. 오빠 무슨 말씀이 그래요? 헤쳐먹다니요. 어차피 떨이는 남은 거 가족들이 해결 좀 해준 거 아, 가지고. 그럼요, 외삼촌. 달봉이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끼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팔아줘. 이래 자꾸 이러니까 맨날 달봉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. 막내라고 쫌마냥 저거 하면 우르르 가족들이 달려들어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우쭈쭈 해주니까 이놈이 그거 믿고 천방지축 까보는 거 아니야? 지가 할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도 못하고 말이야.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, 아버지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너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가족들한테 손 내민 거잖아.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기술을 물려받겠다는 거야. 물려받으면 또 뭐 할 거야. 물려받아서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또 가족들한테 손 벌릴래? 그렇게 가족들 신세나지면서 앞으로 네가 뭘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야, 네가! 아버님,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. 이번만큼은 정말로 달봉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구만요. 서울이 너도 빠져있어! 서울이 너 달봉이 그렇게 위한다면 편만 들어줄 수도 안 되는 거야, 서울이 너도! 아버님! 아버지야말로 그러지 좀 마세요! 왜 자꾸 사사건건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세요? 제가 잘한 것도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? 이놈 무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너 버럭질이야, 버럭질이? 네가 뭘 잘했다고? 알아요. 나 잘하는 거 없어요. 공부를 해도 형처럼 될 수가 없고 취직하려고 해도 누나처럼 될 수 없어요. 그렇게 생겨먹은 놈한테 자꾸 형처럼 되라 누나처럼 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?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는데 나보고 자꾸 될 수 없는 사람처럼 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? 난 그게 안 되는 놈인데. 왜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해? 뭘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해봤다고? 죽을 만큼요. 머리가 터질 만큼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요. 그렇게 매일 밤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다고요. 아버지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 나는 걸 열심히 살고 있다고.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1년 뒤, 5년 뒤 내 모습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러다 정말 인생이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닐까 두렵고 무서워 죽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가족들한테 형편없는 놈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버지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? 그럼 내가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도 형편없는 놈으로만 보여요? 뭔가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평생 아버지를 바라보며 컸는데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? 그런 거예요, 아버지? 어이구, 어이구 모자란 놈! 머리 조금, 아유.